그날 기록실에서 절 공격한 자는 분명 여자였습니다. 전 몸부림치면서 그 여자의 목을 핥겠죠. 경찰과 짜고 DNA 결과까지 조작한 사람이 어마마마였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걸 어마마마가 덮을 수 있습니까? 설마 어마마마가 시키신 겁니까? 저를 죽이려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를 끔찍한 말을 하는 겁니까? 제 핸드폰 속에 모든 영상이 다 있습니다.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어마마마입니까? 아니면 윤호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황태자한테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슬픕니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광이를 왜 감싸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소연하고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데 어마마마가 왜 막는 거냐고요? 소연하고를 죽인 건 폐하예요. 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광이가 목격했다는 것도 잊었습니까? 아들이 살인자가 되길 바라주겠죠. 7년 전 연못은 바닥 공사를 한 탓에 수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잘하던 소연왕후가 빠져 죽을 만큼의 깊이가 아니었다고요. 소연왕후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것도 쌍생아를 가진 만삭의 임산부. 그럼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연못에 빠졌는데 넌 왜 친구를 구하지 않았어? 학교 다닐 때 수영대회도 나갈 만큼 수영 실력이 출중한 걸로 아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었잖아. 제가 이미 연못에 도착했을 땐 소연왕후는 사망한 후였어요. 전 두려움과 자책감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본 영상에서의 당신은 신궁 기념 파티장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던데 방금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봤던 사람의 얼굴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밝은 표정으로 대체 진짜 얼굴은 뭐야? 제가 나섰다면 전 이미 폐하손에 죽었을 거예요. 뱃속의 아래를 지키기 위해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죄는 폐하가 지어놓고 왜 서광이를 욕하는 겁니까? 참으로 비겁하십니다, 폐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팀장이 날 죽이려고 했어. 태우가 시킨 거야. 날 죽이라고. 이게 무슨... 강주승이 살아있습니까? 모른 척 그만하십시오. 서강이한테 강주승을 제거하라고 시켰다면서요. 방금 서강이가 다 불었습니다. 너 진전이 뭐로 술을 짓거린 게야? 강주승을 뺏어낸 게 너였어? 다 네 년이 꾸민 짓이지. 태우 마마에게 해가 될까봐 제가 먼저 처리해준 것뿐입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강주승이 입으려면 가장 위험해지는 건 태우 마마 아니십니까? 이런 뻔뻔한!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 니 깎게 감히! 태우가 청금도에 하우스를 가꾸고 있었어. 그게 양기비 마치였어. 이것 때문에 소연왕후 눈에 가셨습니까? 강주승과 소연왕후의 거짓 스캔들을 만든 것도 소연왕후를 죽게 만든 것도 다 그 양기비바 때문이었냐고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손으로 그 더러운 마약밭 불태워버리시라고요! 그 사업이 바탕이 돼서 황씨를 이만큼 부강하게 키워낸 거라고요. 그 돈으로 지금껏 잘 처먹고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더러운 돈이라고 비난하고 지랄드립니까? 마약은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나도 절대 용납 못합니다. 양기비 덕을 가장 많이 받은 폐하 갈수린 아닌 것 같은데. 황실이 부강해야 국민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눈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내가 막을 겁니다. 어디 한번 막아보세요. 자신 있으면 폐하 손으로 이 황실을 부러뜨려 보시라고요. 손으로 소연하고 죽였다는 거 하나 인정 못하는 배우가 어떻게 황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경솔하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이 황실이 불바다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새치 옆바닥도 화를 면치 못할 겁니다. 기회를 준다고 변할 어마어마가 아닌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설마 아직도 이 썩어빠진 황실을 못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 알량한 황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거냐고요? 네가 뭘 알아? 나한테는 이게 전부야. 이 궁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았어. 내 인생 모두가 이 황실에 있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형님이 좀이라도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네요. 폐하 꼴을 보십시오. 어마마마와 뭐가 다릅니까? 다신 형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이혁을 황제 자리에 복귀시켜주세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황제 즉위 10주년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가 한순간 물거품으로 끝나는 꼴을,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꼴을 제 눈으로 꼭 봐야겠습니다. 황제 이혁은 이 시간 이후 폐하 직위로 복귀를 명합니다. 아직 황태녀의 심리가 불안하고 황태녀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니 폐하는 혼란한 황실의 정사를 잘 책임져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이번 주에 있을 황제 즉위 10주년 행사는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겠네요. 참석할 사람 아주 많으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어마마마의 유언장이 잘못 집행됐다면서? 할마마마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태우마마가 말씀하신 유언장은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 필적 감정 결과 진짜 유언장이 확실하고 황태녀도 유언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까지 해줬는데 끝까지 잡아뗄 참이야. 어마어마 돌아가셨다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옷선이는 지금 황실 안티 세력에 결탁해서 이 황실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아이예요. 저런 배신자한테는 황실의 유산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같이 현명하신 분이 저 여우 같은 계집애 사탕발림에 속으신 거라고요. 말 조심해 동서. 황실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니는 저 꼬라지를 보셨으면 잡초할 뿌리 안 주셨을 게 분명해요. 돈도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유산에 집착하시는 거죠? 천금도 때문인가요? 천금도까지 뺏길까 봐? 옷선이! 내가 눈뜨고 있는 한은 너한테는 절대로 못 줘. 아무것도! 황실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뒤집은 수지. 유산이 그렇게 탐나면 어디 법대로 해보든가. 재산분배 소송이라도 해볼까? 끝까지 뻔뻔하시네요. 돈이 욕심나는 건 아니지만 황실 사람들도 할마마마의 진짜 유언을 알아야 하니 저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 에이스 변호사들을 붙여줄게. 아주 볼만한 싸움이 되겠어, 동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사입니다. 가격이 워낙 고가이긴 하지만 그만큼 젊음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호르몬제입니다. 가격은 신경 쓸 거 없어. 젊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 구해와.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만 있다면 조 원장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초유 목욕이 효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피부가 아주 백옥 같으십니다. 그럼 놓겠습니다. 국민들은 들라! 서강이를 당장 끌어내 황실 감옥에 가두고 전각을 폐쇄한다. 또한 이 시각 이후 아리 황태녀에게 접근 금지를 명한다. 앞으로 서강이가 어떤 식으로든 황태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네, 황마마. 연대!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난 대한제국 황태녀 마마의 친모다! 나도 죽고 싶어서 이래! 이건 놔! 오늘 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할 거야. 두고 봐. 난 한담은 하는 년이야! 귀손! 놓지 못해! 어마마마는 내 법적 대리인이시다. 그런 분에게 감히 위력을 행사하다니! 황실법을 어긴 죄 제대로 물을 것이다. 이 여미를 살려주십시오. 황태녀 마마를 위해서라도
절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법. 어마마마의 명예에 따르도록 해. 안 되냐, 마마. 어미를 버리면 전 벌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껏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순 없습니다, 마마. 마마, 마마는 절대 마마 편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마. 이것들 봐라. 너무 매정하다 생각지 말아주세요. 모든 건 황태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마마마의 뜻 잘 압니다. 더 이상 어마마마를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저를 위하시는 것도 알고요. 고마워요.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라 했느냐? 아빠 마마 엄마 마마와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었는데 하루라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싶은데 안 됩니까? 엄마 마마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황후? 내키지 않으시면 저랑 황태녀랑 둘이 폐하무까지 잘 놀다 올 테니 폐하는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먹여주시니 더 맛있습니다. 아빠 엄마께도 먹여주십시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맛집이라 그러는데 맛있네. 맛있어. 천천히 많이 먹거라. 우리 아리 또 뭘 하고 싶으냐? 갔습니까? 아직 있어요? 나 진짜 화낸다고 빨리 좀 가라고 전해주세요, 황후. 갔으니까 좀 떨어지시죠. 연기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양 귀신에 좀 약해서 그럽니다. 입니다.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무서운 게 많아요. 사람이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가요. 두 분도 얼른 오십시오. 내가 웬만한 스타일은 다 소화하는 편인데 이건 좀 난해하고. 황태녀, 이건 나도 좀. 오늘은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엄마, 마마? 핸드폰에 사찍고 사진 꼭 붙이고 싶습니다. 한 번만요. 네. 빨리요. 빨리 조용히 하세요. 방금 태우맘한테 말씀드렸는데 잘 적응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전해달라시던데요? 정말 태우맘마가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 말도 안 돼. 기어의 끝장을 보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때 밀실에서 찾았던 쿠키는 성분 결과 나왔어요? 예상하셨던 대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거기 갇혀있던 하청당 궁인이 역한 꽃냄새가 났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곳에서 양귀비액을 추출했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이 기자회견에서 터뜨리려고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주말이 D-Day입니다. 이혁 즉위 10주년 때 황실의 모든 비리를 다 밝힐 거예요. 차질 없이 준비 부탁드려요,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죽은 제 딸이 하려던 일 제가 꼭 마무리 지을 겁니다. 태우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시죠? 내가 뭐랬습니까? 절대 쉽게 포기할 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하 즉위 10주년 기념식 날이 자칫 이 황실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와 취소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옷선이 인연은 옷선은 제가 막을 테니 어머머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청금들 정리하십시오. 황실이 건재하길 바라신다면요.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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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날 싹 다 날려버려야겠다. 폐하까지도 말입니까? 어쩌겠어.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정증 끊어낼 줄도 알아야지.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야. 옷선이도 폐하도 다시는 이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호미는 나왕식이 좋겠지. 명심하겠습니다.